안녕하세요. 오아시스 루이바튼 편 진행을 맡게 된 김용준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오아시스 촬영하시는데 벌써 덕분에 5편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오아시스 다른 편들 혹시 보셨어요? 네, 1편부터 4편까지 오아시스 재밌게 잘 봤습니다. 자, 1편 오프닝에서는 나기원 원장님이랑 같이 진행을 했는데 혼자 하려니까 살짝 부담스럽기도 한데 예전에 실수담 찍을 때 기분도 나고 좋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저희가 루이버튼이라는 저희 회사 제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혹시 루이버튼은 어떤 제품인가요? 루이버튼은 제가 덴티스 아이템 중에서 현재 즐겨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굉장히 신박한 제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써보시면은 굉장히 편리한 제품이어서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즐겁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 루이버튼이 어떤 제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루이버튼은 부족한 부착지연의 볼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비회가적 장치로서 부착치은의 형성을 위한 APF나 FGG 등의 번거로운 외과적 시술 없이도 부착치은의 소실을 방지하고 폭을 증가시켜 건강하고 심미적인 임플란트의 완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루이버튼은 의료용 우레탄 소재를 사용하여 탄성이 강하기 때문에 식립된 임플란트와 힐링 어버트먼트의 제조사와는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루이버튼의 양락에는 하방으로 8도의 각도 구현이 되어 있어 치은 조직을 치조골에 압박하여 부착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홀 내면에는 탈락을 방지하는 스토퍼가 있기 때문에 탈락에 대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루이버튼은 직경 4.0, 4.5, 5.0, 5.5, 6.0, 6.5, 7.5의 총 7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결된 힐링 어버트먼트와 동일한 직경의 루이버튼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링골 크리스탈 인시전을 진행합니다. 설측에서 가져온 각화점막을 루이버튼으로 눌러 협측의 치조골에 고정함으로써 부착치은 형성을 유도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직후 또는 2차 수술 후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합니다. 루이버튼의 두께는 2.4mm로 치은의 두께를 고려하여 4에서 5mm 커프의 힐링 어버트먼트의 체결을 권장합니다. 체결된 힐링 어버트먼트와 동일한 직경의 루이버튼을 선택합니다. 루이버튼 체결 시 날개를 누르기보다는 홀과 힐링 어버트먼트가 인접한 라인을 따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주면 쉽고 안정적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루이버튼을 위치시킬 때 날개가 긴 쪽이 협측으로, 짧은 쪽이 설측으로 향하게 합니다. 수술 후 치은이 붙게 되면서 루이버튼에 자연스럽게 압박되므로 치은이 과도하게 눌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체결한 루이버튼은 치은의 치유 양상에 따라 7일에서 10일 후 제거합니다. 제거 시에는 날개를 잡고 위로 빼줍니다. 루이버튼 개발자가 어떤 원장님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당연히 알죠. 인천에 계시는 양기빈 원장님이시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양기빈 원장님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어떤 계기로 제품을 개발하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같이 인터뷰 영상 보실까요? 네, 저도 한 번도 뵙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많이 들어서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송도 임플란트 치과 양기빈입니다. 제가 루이버튼을 개발한 개발자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겠죠? 루이버튼이 개발하게 된 계기는 유치학하고 무치학하고 다른 점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유치학에서 버클 쪽에 그 부착 치은이 부족할 때 어디선가 떼갖고 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떼오는 부위가 부계측이었는데 무치학에서 보면 무치학에는 우리가 치조정 절개를 할 때 그 무치학 치조정 절개하는 부위 설측에 부착 치은이 더 있어요. 그 부분을 그 부분에 절개를 넣어서 협측으로 가져오는 개념으로 만든 것이 루이버튼입니다. 그래서 루이버튼을 그 개발하게 된 계기 중에 가장 큰 게 루이버튼을 사용할 때 임플란트 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힐링 어버트먼트가 규격화되어 있다는 거에 감안을 해서 그 힐링 어버트먼트에 끼우면서 그 설측에서부터 더 많이 가져온 부착 치은을 협측으로 잘 AP 관리 포지션을 시켜가지고 잘 고정하시는 게 그게 원리입니다.
그 루이 버튼은 제가 써보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개 쪽에서 부착진을 떼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수식이지만, 루이 버튼은 그냥 그 설치에 절개만 하고 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실패율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각하치운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사용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뭐 부가적인 장점으로 수처를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수 시간을 줄이고 싶으신 분도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루이 버튼을 만든 지도 10년이 넘어가는데요. 지금까지 루이 버튼을 사랑해 주시고 정말 잘 써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 양기빈 원장님 이렇게 화상으로라도 뵈니 너무 반갑네요. 덕분에 저도 인상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사용하다 보면은 그 편리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각하치은이라는 걸 증가시키는 수술이 뭐 치주과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난이도가 높고 또한 환자에 대한 그런 어떤 불편감을 유발할 수가 있고 술자에게 있어서는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머뭇머뭇하게 되는데 이게 되게 처음에 시도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뭐 바쁘고 이제 간단하게 수술을 끝내고 싶을 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증례 몇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자, 루이 버튼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한번 힐링에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그 되어 있고요. 저 루이 버튼이라는 것이 그 버컬 쪽에 있는 플랩을 눌러주면서 각하치은을 증결시켜준다는 개념이라고 간단하게 양기빈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제일 피하고 싶은 거죠. 뼈에는 어떻게 임플란트를 잘 심었는데 결국에 보철을 하려고 하다 보니 각하치은이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죠. 아, 이게 인상을 잘 뜰 수 있을까? 내가 만든 보철물이 유지관리가 잘 될까? 그러면은 각하치은을 어떻게 증가시켜줘야 되지? 이제 이때부터 많은 번뇌들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이런 각하치은에 대한 고려를 손쉽게 해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좀 더 편해지고 환자도 그렇고 우리 원장님들도 그렇게 되겠죠. 그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루이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양규빈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부분 설치계, 무치약 부위에 설치계 각하치은이 많이 있죠. 그래서 치조정 절개를 가하는 것보다는 치조정에서 약간 링걸로 치우쳐진 링걸라이즈드 인시전을 하도록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원하는 목표는 이건 거죠. 링걸 쪽에 많은 각하치은을 버컬 쪽으로 옮겨서 즉 또 힐링을 넣게 되면 힐링의 직경만큼 버컬 쪽으로 밀려나는 효과가 있게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버컬 쪽에 최소 2mm 정도가 되는 각하치은의 밴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제 1차 수술 때의 목적이 되겠죠. 이거를 못하게 된다면 나중에 보철을 하기 전 단계든 2차 수술 시기든 이제 각하치은을 증가시켜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저렇게 해놓고 나면 각하치은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힐링되는 과정에서 저 버컬 쪽에 있는 플랩이 힐링 어바트먼트를 타고 넘어올 수도 있고 저걸 어떻게 잘 아래쪽으로 눌러주면서 고정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럼 힐링을 너무 턱없이 높은 거 7mm 그 이상 되는 걸 사용하게 되면은 또 대압치로부터 교합 간섭이 생겨서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력이나 아니면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것들이 생기게 되겠죠. 자, 제가 사용 동영상을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환자분 40번 때 5번, 6번, 7번에 3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치약 부위인 저 5번 부위를 보면은 각하치은이 부족합니다. 물론 그 수평적인 치조골의 흡수도 좀 있었지만 각하치은이 좀 부족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영상을 볼까요? 자, 보시면 저렇게 5번 부위에 링걸 쪽으로 치우친 절개를 주고 나서 저렇게 힐링을 연결을 하고 루이 버튼을 해줍니다. 제가 좀 보시면 루이 버튼을 처음에 사용했던 제 첫 케이스입니다. 이게 버컬하고 링걸 쪽의 길이가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긴 쪽이 버컬 쪽으로 향하게 해서 하시면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런 다음에 페리오스탈 엘리베이터 같은 걸 이용해서 저쪽 부분을 추가적으로 저렇게 밴딩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좀 더 눌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큐 임플란트 세 개를 식립하고 덴티스의 힐링 어바트먼트에 맞춰서 저렇게 연결을 했죠. 엑스레이 보시면은 힐링 어바트먼트 조금 덜 들어가긴 했는데 그 프록시멀에 있는 본의 간섭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기에 루이 버튼을 체결했던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버컬 쪽이 좀 길게 하는 게 대세지만 링골 쪽에 플랩이 더 많이 남아서 링골 쪽에 있는 플랩을 좀 눌러주고 싶을 때는 저걸 거꾸로 사용을 합니다. 즉 긴 쪽을 링골 쪽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 힐링된 양상이에요. 보시면은 약 2주 정도 있다가 저는 봉합사를 제거하면서 저 루이 버튼을 제거를 해주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첫 번째로 좋았던 거는 힐링 어바트먼트 넘어서 저 버컬 플랩이 넘어오지 않아서 즉 플랩의 어떤 인모빌라이제이션 즉 가동성을 없애주기 때문에 훨씬 힐링 어바트먼트 주변으로 펌한 어떤 조직이 버컬 쪽에 그 연조직이 생긴다는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어느 정도 케라티나의 진지방이 최소 2mm는 생겨져 있죠. 루이 버튼을 제거하고 나면 약간 다시 저 위쪽 위쪽으로 그 상피화가 조금씩은 더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최종 보철할 때까지 보면은 이렇게 안정적인 케라티나의 진지바 밴드가 생겨져 있습니다. 제일 걱정스러워 하실 것들이 저 루이 버튼을 저렇게 눌러놓고 나면은 나중에 저희가 컴프레션이 되면서 어떤 디프레션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저렇게 다시 연조직은 충분히 성숙이 됩니다. 이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은 루이 버튼 안 쓸 이유가 없겠죠. 그 화면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자, 뭐 지금까지는 이제 루틴하게 루이 버튼을 사용하는 케이스들, 양기빈 원장님의 컨셉대로 사용했던 케이스들이고요. 지금 보여드릴 한 케이스는 루이 버튼 이렇게까지도 사용할 수 있어요 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프리진지바 그래프트를 하고 나서 힐링 어바트먼트 주변으로 그 프리진지바 그래프트 이식편을 안정화시켜 줄 때 굉장히 저는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물론 이 임플란트를 식립과 동시에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저 루이 버튼을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한번 볼 건데요. 25번과 6번과 7번에 제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5번, 6번 부위에는 라테럴 어프로치로 상악동 수술도 하고 그리고 GBR도 같이 해서 서브머지를 시켜놨죠. OBS TRM이라는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이제 GBR을 했는데요. 힐링된 양상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GBR을 하고 나면 두 개의 버티칼 인시전을 주고 버컬 플랩을 코로날로 굉장히 많이 어드밴스를 해야지만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텐션 프리하게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베스티뷸이 얕아집니다. 베스티뷸이 얕아진 거는 우리가 루이 버튼을 이용하더라도 할 수가 없거든요. 양기빈 원장님 말씀대로 링골 쪽에 각화치은이 충분할 때 링골 쪽으로 절개를 줘서 그 링골 쪽에 있는 각화치은을 버컬 쪽으로 밀어내는 게 루이 버튼인데 베스티뷸을 내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가 루이 버튼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베스티뷸의 깊이를 증가시켜주는 에이피칼리 포지션드 플랩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OBS TRM 제거하면서 이제 2차 수술을 했죠. 힐링 어바트먼트를 연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냥 루이 버튼만 연결한다고 각화치은이 생길까요? 그렇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줬던 절개선 자체에 절개선의 어떤 버컬 쪽에 어떤 케라티나의 진지바의 밴드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먼저 에피칼리 포지션드 플랩을 해서 버컬 플랩을 에이펙스에 고정을 해놓고 그럼 여기 위쪽에다가 그냥 두면 새로 만들어지는 그 버컬 쪽의 진지바의 두께가 얇아지니까 바이올로지 위드스 면에서 불리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안정적인 버컬 쪽의 티슈의 두께로 확보해주기 위해서 저는 프리진지바 그래프트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뭐 에이펙스나 이런 쪽에서는 고정을 해줄 수가 있겠지만 제일 고정하기 어려운 쪽이 저 힐링 어바트먼트 주변으로 저 프리진지바 그래프트를 어떻게 안착시켜주냐는 거죠. 그래서 5-0나 6-0 나일론을 이용해서 봉합도 하기도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방법이 이거죠. 보시는 것처럼 저쪽 5번 부위에는 팔라탈 쪽에 플랩이 또 너무 두꺼워서 단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저 팔라탈 플랩을 좀 눌러주고 싶은데 동시에 저 프리진지바 그래프트를 힐링 어바트먼트 주변으로 꽉 안착시켜주고 싶은데 이때 루이 버튼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루이 버튼 두 개를 이용해서 먼저 프리진지바 그래프트를 인모빌라이제이션을 저 코로날 쪽에서 해주고요. 팔라탈 쪽으로 약간
그런 오버힐링이 돼 있는, 오버그로스가 되면서 오버래핑이 되어 있는 저쪽에 팔라테 쪽 플랩을 눌러줄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이렇게도 저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치주 드레싱 팩을 이용해서 놔두고, 그러고 나서 보시면 1주째 힐링 양상이에요. 보시면 1주째 저는 팩을 제거를 하거든요. 보시고 나면은 팔라탈 쪽 플랩 잘 눌려져 있고요. 버컬과 팔라탈 플랩에 너무 단차가 생기게 되면 보철물을 할 때 어바트먼트의 이머전시 프로파일이나 아니면 뭐 그런 마진을 형성하는데도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나서 1주째 지나서 저는 제거해 줬습니다. 루이버트 제거하고 나면 어떤가요? 팔라탈 쪽에 아까 처음에 수술했을 때 팔라탈 쪽에 두꺼웠던 것들은 어느 정도 내려가 있고, 버컬 쪽에 케라티나이진 지바도 잘 생겨져 있죠. 물론 이거는 루이버튼의 힘이라고 생각되진 않고 프리즌 지바 그래프트를 해줬지만 잘 안정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생겼다고 합니다. 4주째 힐링 양상이고요. 그리고 8주째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잘 힐링이 된 양상을 보실 수 있죠. 전과 후, 즉 베스티뷸의 깊이도 충분히 깊게 해줄 수가 있었고, 프리즌즈바 그래프트를 통해서 버컬 쪽의 티슈의 두께도 확보해줄 수가 있었고, 그 프리즌즈바 그래프트를 안정화시켜주기 위해서 루이버튼이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 보철물 들어간 상태, 그리고 2년째까지 팔로우업을 하고 나서도 현재 뭐 어떤 프리즌즈바 그래프트 했던 사이트, 즉 케라티나이진즈바가 재생된 사이트에 큰 문제 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루이버튼을 실제로 사용하실 때 이 힐링에 잘 안 들어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혹시 이게 그러면 어떤 잘 안 들어가는 그런 요인이 있다거나 아니면 잘 넣는 팁이 있다거나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 루이버튼 넣을 때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들어가지? 빡빡하지?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컨셉은 이해를 했지만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루이버튼은 보시면은 루이버튼을 잘 보시면은 위쪽, 즉 위쪽과 아래쪽이 명확히 구분이 되는데,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가이드되는 약간의 이렇게 돌출 부위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직으로 들어가야지 힐링 어바트먼트의 모양이 위쪽은 넓고 아래쪽으로 세기로 갈수록 좁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옆으로 넣거나 이러려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긴 쪽을 버컬 쪽으로 가게 하겠다 그러면 그쪽을 맞춰서 수직으로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 놓고요. 그러면 이게 루이버튼 자체 탄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딱 걸리거든요. 그러고 나면 페리오스탈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수직으로 꾹꾹꾹꾹 눌러주면 잘 타고 들어갑니다. 특히 이 프록시마 쪽이 얇으니까 거기부터 끼워 놓고 나머지 버컬과 링거를 눌러주면 잘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에 넣을 때 버컬부터 넣고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넣어야지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임플란트의 식립 패스를 생각하시고 힐링 어바트먼트의 그런 경사를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 수직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잘 들어갑니다. 네, 선생님 루이버튼 설명 오늘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오아시스 보시는 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덴티스의 루이버튼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덴티스의 루이버튼 굉장히 오아시스 같은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편에서도 오아시스, 덴티스가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